생활상담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월 6일 부활 제5주간 목요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사랑을 나눴던 때를 떠올릴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슬펐던 순간을 묻는다면 사랑이 깨지거나 어긋났던 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만큼 사람을 기쁘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삶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찾아 나서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가장 작은 이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작은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사랑을 베푼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바로 나가십시오. 작은 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여러분은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예수의 김우중 스테파노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 성모성월 특별 이벤트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생활성서를 신규 구독, 선물, 기증하시는 분들에게 수도자들이 기도하며 담은 시크릿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와, 기대되시죠? 생활성서도 구독하고 성모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비밀 선물도 받을 기회 지금 신청하세요. 우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